20여 년간 소록도의 한센인들과 함께한 의사 오동찬. 오랜 세월 사회에서 외면받아온 한센인들을 위해 20여 년 전 그는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 간다니까 우시면서 왜 네가 그런 데 가야 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가라 굳고 반대하셨죠. 모두가 스쳐가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 여기 아랫입술 처짐 환자들 성형수술하죠. 구덕이 나온 환자를 잡아 빼죠. 고름 있는 환자를 빼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많이 자면 4시간? 5시간? 이제 한센인들에게 그는 의사이자 또 다른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아프면 저도 아프고 또 이분들이 막 웃고 그러시면 저도 또 행복하고. 그러니까 의사 환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가족 관계죠. 소록도의 치과 의사 오동찬 씨를 소개합니다. 아,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근데 제가 꼭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어요. 오늘 저희 그 제작진한테 내가 꼭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나 그렇게 입고 나가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대요. 근데 물론 뭐 자유복이지만은 왜 그렇게 이복장을 고집을 하셨어요? 혹시? 병실에 계신 할머니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하루 종일 병실에만 계시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한 3, 4년 전부터 네.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와서 1층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네. 제 애인들입니다. 아, 그래서 네. 제 애인들이 2011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빨간 넥타이하고 이 파란 아이셔츠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에서 행사가 있거나 제가 밖에 나가면 네. 꼭 이 옷을 입고 나갑니다. 야. 또 이렇게 옷을 입어줘야지 네. 우리 애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방송으로 더군다나 보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마 네. 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고집을 하셨네요. 아,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참 그 애인분께서 눈설미도 있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기다가 액센트를 딱 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소록도 한센인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까요. 네. 왜 소록도를 가게 됐고 또 과연 한센병은 어떤 병이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그 강연의 주제가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귀한 얘기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 반도 끝자락에 정말 작지만 작은 사슴섬을 닮은 소록도에서 올라온 오동찬입니다. 여러분 소록도 들어보셨죠? 과거에 무서운 전염병인 한센병이다. 특히 나병이라 불려던 그곳.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하거나 가기 싫어했던 그 섬에 제가 지금 19년째 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영어 수업 시간에 휴바이저라는 단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의대에서는 휴바이저가 있었고 한의사 중에는 우리 허준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은 안 되겠지만 치과 의사 중에 휴바이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치과 대학을 갔습니다. 치과대학을 들어가서 본과 2학년 때 소록도에 대해서 듣게 됐고 한센에 대한 한과 편견에 대해서 듣게 됐었습니다. 실은 저는 치과 파트에 구강 악안면외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기형이 있거나 또 질환이 있을 때 수술하고 성형수술하는 그 공부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구강외과 인턴을 마친 다음에 의사들은 군대 대신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으로 가게 됩니다. 공중보건으로 이제 가려고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려다 갔더니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바로 국립소록도 병원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들이 형 미쳤어? 왜 그런 데가? 거기 나 환자들 있는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왜 가? 그러나 그 소리가 저에게는 형 축하해, 축하해 이렇게 들렸습니다. 왜? 너무나 가고 싶었기 때문에요. 또 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 제 자신과 약속했던 것을 지킬 수가 있어서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집 식구들에게 저 소록도 갑니다. 그 말 드렸더니 식구들이 자꾸 너 미쳤냐? 왜 네가 그곳을 가? 가족들이 굳고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그때 말기 암 환자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왜 네가 그런 곳에 가야 가지 마라.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가라. 어머니 딱 1년만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불효자식의 낙인을 찍고 저는 소록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게 되면 치과 의사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1995년에 제가 소록도를 딱 갔더니 환자가 옵니다. 저는 그 환자를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딱 들어온 환자가 일단 아랫 입술이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후유증으로 아랫 입술이 처집니다. 이 아랫 입술이 처져 있으면 걸어 다닐 때 침이 질질 흘립니다. 근데 손도 없으신 분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또 손이 없다 보니까 이쪽 손목에다가 고무줄을 끼고 숟가락을 넣고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밥을 푸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밥알이 다 셉니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아랫입술 처진 거 성형수술하는 문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아랫입술 처지신 분들 6시간에 걸쳐서 수술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술이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벌렸을 때 이게 처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침 안 흘리고 사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거의 400여 명 됐습니다. 제가 어느덧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야 두렵지 않느냐 너 한센병에 걸리면 어떻겠느냐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19년째 살아도 건강하죠? 자 한센병은 너무나 약한 병인데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약한 병이냐면요 여러분 결핵은 잘 아시죠? 결핵은 최소한 1년 정도 약을 복용해야지 감염이 사라지는데 한센병은 주사를 한 번, 약은 3개월로 먹어도 한센병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2개월 안에 BCG라는 결핵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그 주사를 맞게 되면 한센병에 99.9%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한 병인데도 과거에 선입관 때문에 한센인들이 이렇게 차별 속에 살아왔습니다. 제가 소록도에서 수술도 해주고 또 월급 받은 거 털어서 환자들 틀니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센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오 선생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해야 당연하잖아요. 그런 말 안 합니다. 수고하겠어? 수고하겠네? 이걸로 끝입니다.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수술도 해주고 이도 만들어주는데 왜 감사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왜 수고하시겠네 하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 선생도 1년 있다 갈 건데 왜? 의사들이 전부 1년 있다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정 주기 싫다 이거죠. 정을 줬다가 떠나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인 편견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정을 준 사람이 떠나버리면 얼마나 그분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진료하고 수술 끝나면 매일 마을 돌아다닙니다. 일단 제가 손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줍니다. 어느 날 마을을 가는데 정할수 할아버지하고 조복군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젊은이, 제가 의사인지 모르셨죠? 짐 좀 옮겨주라고. 그래서 짐을 옮겨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안하다고 저녁 먹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할수 할아버지는 제가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즐겁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진료하고 있는데 새마을에 사시는 분이 와가지고, 오이 오선생, 어제 종로의 집에서 밥 먹었다며? 네, 소록도가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섬이다 보니까 금방 소문이 퍼진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도 밥 한번 먹어야지. 그래서 그날 오후에 새마을 그 할아버지 집 가서 밥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니까 이제 오선생, 어이 하고 부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손주로 대해주시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자식으로 대해주십니다.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소록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축하해준다 의미에서 축의금을 300원, 500원, 1000원 주십니다. 왜? 그분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진료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밥 먹은 집 있죠? 조복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꼴무니에서 3만 원을 주신 거예요. 이거 3만 원인데 오광도 사고 경대도 사고 화장대도 사고 이불도 사랍니다. 여러분 3만 원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왜? 소록도에 들어오신 지 40년, 50년이 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은 다 치유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이제 학교 들어갈 시기에 순천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거든요. 주말에만 소록도에서 떠나 순천을 갑니다. 큰아이가 저 자전거 앞에 굴린 애가 3학년 때 유나 아빠 소록도 나올까? 했더니 큰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나가면 그 불쌍한 소록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록도에서 버티면서 우리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록도에 19년 살면서 우리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해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조그만 수술 뭐 이해해주는 거. 그러나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단 손가락 10개 있는 거,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저는 달려가서 보듬을 수 있는 자녀가 있다는 거, 그분들은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듬을 수도 없죠. 또 한센병 후유증으로 눈도 안 보이시죠. 먹는 것도 힘들죠.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매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요, 이렇게 말들 하면서 하세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렇게 한평생을 편견 속에 살고 몸도 불편한데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루 눈 뜨면 숨 쉴 수가 있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데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겠냐고.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소록도에 계신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차별과 편견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분들을 안아주면서 같이 살면 참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소록도가 이렇게 경치가 좋다면서요? 네네. 네, 공기도 그렇게 좋고. 네. 제가 서울 왔더니 너무 공기 딱 여기 용산역에서 내리자마자 네. 숨이 팍 막히는 거예요. 소록도는 참 공기도 좋고 네. 또 지금은 네.
또 한센에 대한 편견이 많이 극복이 돼가지고 네. 그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옵니다. 많이 오시고요. 네. 지금 19년째 소록교에서 살고 계신데 언제까지 계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가 1600여 분 계셨거든요. 네. 지금 한 570여 분 계셔서 요즘은 일이 좀 뜸해서 한 10여 년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외 진료도 가고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아프리카는 한센인들이 꽤 많거든요. 네. 물론 그곳 한센인들도 제가 처음에 소록도 갔을 때처럼 차별과 편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안 잡으면 네.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잡으실 것 같아요. 아마 네. 잡는 동안은 네. 당분간은 소록도에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네. 자, 이제 오동찬 씨의 그 강연,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에 대한 여러분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오동찬 씨의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자,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어떨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3도를 기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